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과 전성주입니다. 이번 오픈소스 기말 과제로 주제를 npm 패키지에 나의 패키지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법을 강의하기로 삼아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npm 패키지에 이 useclick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인풋을 받아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useClick에 hi라는 함수를 받았는데 이 함수는 이 by라는 알러트를 띄우고 이 hi에 ref로 이 useClick을 줘서 hi를 눌렀을 땐 이렇게 by가 나오는 이런 훅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 hi에 onClick을 줘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줘서 이게 알러트를 띄울 수 있지만 이 훅스로 제가 useClick이라는 새로운 훅스를 만들어서 좀더 편하고 좀 코드도 간결해지게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훅스를 만들어서 npm에 배포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하기 위해서는 우선 Node.js와 에디터, VS 코드 같은 에디터, 그리고 리액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Node.js를 설치하는 법은 뭐 sudo get install node.js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된지 확인하시려면 node.v 해서 버전을 확인하시면은 설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Node.js와 리액트가 모두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npm에 자신의 패키지를 만들고 배포하는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리액트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리액트 앱, OSS 파이널이란 폴더로 리액트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있네. 이렇게 리액트 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이제 리액트 파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코드를 켜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파일은 다 지워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필요 없는 파일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npm start를 통해 웹에서 제가 하는 작업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패키지 배포를 위해서 이렇게 버튼 3개를 가진 웹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웹은 버튼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온클릭으로 이 유즈클릭 타이틀이라는 제가 방금 만든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즈클릭 타이틀은 누를 때이 버튼에 있는 밸류로 타이틀을 바꿔주는 함수며, 여기서 OSS를 누르면 타이틀이 OSS로 바뀌고, 파인을 누르면 파이널로 바뀌고, 어사이먼트를 누르면 어사이먼트로 이렇게 변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npm 패키지에 한번 등록해 볼 겁니다. npm 패키지에 등록하려면 우선 npm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npm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다시 사인업을 통해서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사인인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엔 자신의 패키지에 들어가서 이 오르가니제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만든 유즈클릭, 맨 처음에 보였던 유즈클릭을 등록하느라 이 OSS 전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add 패키지를 통해서 자신이 등록한 패키지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만든 useClick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패키지를 npm에 등록하기 위해서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npm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npm init을 해주셔야 됩니다. npm init 하면은 패키지 네임이 나오는데, 패키지 네임은 아까 자신이 npm에 만든 이 오르가니제이션의 이름 골뱅이를 쓰고, 저 같은 경우는 oss 전, 그리고 뒤에 이 훅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use 클릭 타이틀. 버전은 초기에는 1.00이고, 디스크린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액트 톡스 투 이트 타이틀 원 클릭. 엔트리 포인트는 무조건 이 index.js로 해주시고요. 필요 없고, git 레포지토리에 있으면은 등록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이 npm을 다른 사람들이 찾을 때 어떤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액트 훅스로 하겠습니다. 이건 자신의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라이센스는 MI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Yes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패키지 JSON이 생성이 되고, 여긴 자신의 패키지 이름, 버전,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는 저 같은 경우는 리액트랑 리액트 DO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npm i
리액트 도움을 통해 npm json에 디펜던시로 리액트 도움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저는 이거를 peer dependency로 바꿔주겠습니다. peer dependency로 바꾸면은 설치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설치가 되고, 있으면은 이제 설치가 안 되는, 보통 리액트와 리액트 DOM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peer dependency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npm을 등록하기 전에 이제 npm에 등록하지 않을 파일을 npm ignore를 통해 제거해 줄 건데, npm ignore는 파일을 만들어서 점 npm ignore라고 설정을 하신 뒤, 파일을 만드신 뒤 이제 제가 등록하지 않을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노드 모듈 그리고 패키지 락 JSON 파일은 저는 npm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npm을 퍼블리시 하면 됩니다. npm 퍼블리시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 로그인 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아까 로그인 하셨던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오류가 뜬 이유는 npm 퍼블리시로 하게 되면은 자신의 액세스 권한을 설정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npm에서 프라이빗으로 이제 액세스 퍼블리시를 하면 그건 돈이 들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액세스를 퍼블릭으로 해서 다시 퍼블리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OSS 전에 유저 클릭 타이틀이라는 npm이 등록이 됐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에 들어가서 자신 패키지, 여기서 패키지를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S 전에서 두 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나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바로 안 올라와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다리면 이렇게 자신의 패키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올린 패키지를 이제 사용해 볼 텐데,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제가 만들었던 이 useClick 타이틀이라는 이 함수는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웹에서는 이렇게 유저클릭 타이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pm에 배포해놨던 저의 유저클릭 타이틀을 찾아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npm i 하고 아까 등록했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전 유즈 클릭 타이틀. 이렇게 되면 저의 npm이 이제 저의 패키지에
이렇게 패키지에 다운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유저 클릭 타이틀을 사용하고 from OSS 전 유저 클릭 타이틀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npm start을 통해 웹 서버를 킨 후, local. 아까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고 컴파일 안 되는데 컴파일이 잘 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타이틀이 제대로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즈 클릭 타이틀이라는 이제 패키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사람들도 모두가 쓸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npm에서 인스톨을 통해 다운만 받으면은 이 저의 유즈 클릭 타이틀이라는 클릭을 했을 때이 밸류로 타이틀이 바뀌는 이 패키지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npm 패키지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법을 같이 해봤는데, 자신이 생성하지 않더라도 이 npm 홈페이지에 패키지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리액트, 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리액트도 npm 패키지입니다. 리액트 훅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올린 이런 훅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눌러서 확인하고 자신이 필요한 훅스면은 자신이 가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린 저희 패키지에서 유저 클릭 타이틀을 봤을 때 좀 설명이 안돼 있는 부분은 이 리드미 파일을 추가해서 다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드미 파일까지 보이게 되고, 이제 자신이 올린 패키지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자신의 패키지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예를 들면 자신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패키지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하신 후에 아까 자신이 만들었던 이 훅스로 돌아가서 npm init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름과 버전을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원래는 동일하게 전에 썼던 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변화, 메이저 변화는 맨 앞에 숫자를 바꾸고, 마이너한 변화는 두 번째 숫자, 그리고 버그 픽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숫자를 1씩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버전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npm을 이제 npm 서버에 등록하고 그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법까지 같이 해봤으며, 자신이 만든 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npm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npm을 보면서 자신의 비슷한 패키지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이 NPM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